실험시설을 초토화시키고 종적을 감춘 구자윤 기억하시나요? 구자윤인가 뭔가 걔 아직도 행방을 외워놨을까? 그리고 저는 그 프로젝트를 기획한 책임자 백총괄입니다. 예. 너 정말 네가 누군지 모르는구나. 총 7개국에서 40년 넘게 진행된 마녀 프로젝트는 1세대, 2세대를 거쳐 더욱 진화되어 왔습니다. 실험체 공식 명칭은 아쿠언 테이텀 포인트. 우리 언니와 초인간주의자들이 그렇게 만들고 싶어하던 완전체 모델이지. 그것이 바로 이 아이의 정체입니다. 인간과는 종이 다른 월등히 진화한 근본. 어떤 괴물로 변할지 모른다. 하루아침에 아크에서 사라진 이 소녀. 과연 어떤 존재로 거듭날까요? 사라진 소녀를 쫓고 있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본사를 중심으로 우리는 유니언과 초인간주의 그룹으로 나뉘는데요. 초인간주의 그룹의 실세 장. 망실됐습니다. 제 발로 걸어나갔어요. 오랜만이다. 여전히 고우십니다. 본사 소속의 유니언으로 제 지시를 받고 소녀를 추적하고 있는 요원 조현. 구자연이가 마지막으로 상해랩까지 턴 거 알지? 거기 상위 실험체들, 토우색들이 싹 다 사라졌어. 그리고 상해랩에 속한 토우 사인방까지 모두가 각기 다른 목적으로 소녀를 쫓고 있습니다. 소녀는 이들의 추적을 피할 수 있을까요? 같이 가자, 나랑. 남동생 백일과 단둘이 지내고 있는 경희의 집. 누나 아는 동생이야. 당분간 우리 집에 있을 거야? 소녀에게 호의를 베풀어주는 두 사람. 고마워. 덕분에 살았어. 우리도 심플하게 이건 한번 나가자, 어? 아마 남매는 자신이 손을 내밀어준 대상이 어떤 존재인지 알 수 없었겠죠? 빨리 싹 다 밀어버려야 돼, 여기. 경희 남매를 위협하는 용두 패거리도 있습니다. 와, 이거 뭔가 재밌네. 흥미가 진진한데?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된 마녀 파트 2, 디아더 원. 더욱 확장된 마녀의 세계관이 궁금하다면 극장에서 마녀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